세계 여러 나라를 경험하며 직접 보고 느끼고 연수를 통해 장애 청년의 완전한 사회 참여 방향을 찾아보는 장애 청년 드림팀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드림팀과 함께한 청년만 천여 명이 훌쩍 넘는데요. 올해는 포괄적 접근권이라는 주제로 19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박태진 기자입니다. 장애 청년, 비장애 청년과 함께해온 장애 청년 드림팀이 20살 청년이 됐습니다. 서울 여의도 정경연회관에서 장애 청년 드림팀 2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롭게 활동을 시작하는 19기의 발대식이 진행됐습니다. 신한금융그룹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청년 드림팀은 2005년 시작된 장애청년 해외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드림팀은 장애청년과 비장애청년이 팀을 이뤄 장애 관련 주제를 정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직접 보고 느끼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드림팀과 함께한 청년은 1,086명에 이릅니다. 초창기에는 우리 장애 청년들이 이 어디 해외 여행을 나가게 되면은 공항에 인천 공항에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셨어요. 어떻게 지금 국내 여행도 못 떠나는데 어떻게 외국 여행을 가느냐 그래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무사히 다 다녀오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성숙한 조직이 됐습니다. 올해 활동을 시작하는 드림팀 19기의 주제는 포괄적 접근권입니다. 포괄적 접근권은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 따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위한 모든 사회에서의 종합적 접근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 드림팀은 디지털,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수를 진행합니다. 하나, 우리 장애 청년들은 모든 연수 과정을 통해 우리가 가진 다양한 장애와 나이, 성별, 종교를 넘어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구촌 공동체를 향한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 48명 6개 팀으로 구성된 장애청년 드림팀 19기는 벨기에, 독일, 캐나다, 스페인, 영국으로 떠나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복지TV 뉴스 박태진입니다.